지난번에 방탄소년단 여러분들께서 응원차 아일랜드에도 직접 이렇게 방문해 주셨잖아요.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그 아일랜드에 음식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저희 부럽더라 좀. 연습생이나 데뷔 쇼 때는 도시락밖에 안 먹었는데. 이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가면 그냥 그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냥 그때인 거지 그때. 예, 저는 닭가슴살에 소금 뿌려 먹은 것도 되게 혼났거든요.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되게 다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. 아 제가 행복한 건 아니. 죄송해요, 저희가 고장 났어요. 죄송합니다. 네.